아사히로 가뿐하게. 아사히를 아사히장에. 어머, 거품 봐, 거품 봐. 이거 거품 딱 나올 때 저거에 좀딱 얼마나 좋아. 그다음에 임페리얼 네온인데 이게 새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. 임페리얼 네온. 이 병이 또 예쁘거든. 이병 예쁘면 좋아라 하거든 내가. 맨 처음에 스트레이트 짠, 스트레이트 짠 하나 쭉 해야지 맛을 알죠. 이거 바에서 먹으면 한 잔에 얼마 하려나? 스트레이트 짠. 아이씨. 스트레이트 짠에 한잔 할게요. 죽인다. 좋은데? 좋은데? 장어. 장어예요, 장어. 뒷면에 반말이. 반말이에 5,000원 말씀드렸죠? 한입 볼게요. 무슨 생강이니 뭐니 그런 거 없어요. 생강이니 뭐니 그런 거 없으니까는. 그 다음에. 우리가 이제 이 얼음 넣어서 많이 먹죠. 얼음 넣어서 한잔또 이제 얼음에 타가지고 얼음에 타서. 왜냐면 빨리 저 유튜브용 방송을 찍어야 되니까는 빨리빨리 마셔줘야지.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. 히딩 나는 이어서 편의점 양주 아니냐고? 그래? 마트에서 샀는데 뭐 그냥 뭐 내가 뭐 비싼 거 먹겠어? 25,500, 26,000원 돈인데. 그냥 그러려니 해요. 그냥 돈 많이 벌면은 더 좋은 거 먹겠지 뭐. 기본 없댄다고? 여러분들도 한잔 해요. 이렇게 해가지고 글라스에 또한 잔. 아우, 역시 입맛에 맞아. 다 먹냐고?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겠지. 다 먹어도 상관은 없고. 맛있다. 장어 맛있다 이거. 장어 다음에는 이거 할인 50% 할인 또 있으면 막 사와야 되겠다. 일단 한번 맛만 보려고 하나만 샀는데 맛있네. 역시 반값 할인해서 사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돼요. 다 되어 있어. 아니면 이제 뭐 뜨거운 물에 이 포장지체 이렇게 하면 되거나 포장지체 뜨거운 물에 데피면 되거나 뭐 그런 거죠. 좋습니다. 이번에는 어떻게 먹냐면은 양주를 저거 타서 먹어야지. 맥주랑 타서. 아까워라. 아, 비싼 건데. 그래도 나는 비싼 것 같아. 여러분들은 뭐싼 양주겠지. 뭐싼거 먹는다 하는데 뭐내 입맛이 그런 걸 어떻게 해. 폭탄주? 폭탄주. 타고. 너무 많이 탔나? 어쩔 수 없지 뭐. 좀 많이 탄것 같은데?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 된단 말이야.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. 아무튼 섞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. 섞어 먹으면은. 고급 양주 폭탄 하기엔 아깝고 이건 싼 거니까 임페리얼. 이거 먹고. 아! 죽인다. 그 다음에 장어 꼬리 쪽 하나 먹어볼까? 폭탄 먹어서. 그러니까 장어 초리. 이거 먹고 흰, 뭐, 쓸 데는 없지만 그래도. 꼬리가 맛 아니겠습니까? 맛있다.
칭따오가 쓸쓸하게 있네. 칭따오 한 모금 마시고. 칭따오하고 아사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예요. 다른 것도 뭐 많이 마셔봤는데 마트 가서 이게 두 개 입맛이 맞아. 일본 맥주 뭐 삿포로? 삿포로도 먹고 했는데 아사히가 맞고요. 입이 우리나라 거는 그냥 저거 저거고 아사히는 진짜 맛있어. 칭따오. 아 맛있다. 술 잘한다고? 어디까 하루 샀잖아. 그리고 이 장어가 오늘까지 와서 오늘 먹어야 되는데 장어를 그냥 소주에 먹기는 좀 아쉬워서 그랬죠. 오늘 장어하고 임페리얼 네온? 임페리얼 네온 양주하고 이렇게 아사히 맥주랑 칭따오 맥주랑 이렇게 먹어봤습니다. 장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원짜리 50% 할인돼서 뭐 기한이 임박해서 샀죠. 그러니까 5,000원.